이정. FX 놀랬죠? 대박이다! 대박이다! 어때요? 진짜 비슷하죠? 진짜 아니에요? 예? 네? 진짜 아니에요? 진짜 아니에요?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너무 닮았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조정치입니다. 네. 여러분, 조정치 씨입니다! 아니, 근데 지금 조정치 씨 얼굴이랑 너무 닮았다고 친구들이 놀려대서 그게 고민이라서 사연을 올렸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저를 닮아봤죠. 얼마나 닮았을까. 그래서 그냥 안 닮았으니까 열심히 살아라고 하려고 나왔는데. 네. 뒤에서 모니터를 보니까는 약간 제 쪽이시긴 한 것 같아요. 괜히 반갑죠? 아니, 반갑진 않아요. 아니, 처음이잖아요.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. 어때요, 진짜로? 느낌. 정말 닮은 것 같아요? 아니면, 정말 전혀 달라?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좀 익숙해요. 얼굴 한번 옆으로 가까이 웃어봐봐요. 자, 둘이 웃어봐요. 둘 다 웃어봐요. 네, 둘 다 웃어봐요. 닮았어. 닮았어. 그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놀려대요? 강원도에 극기 수련을 하라고 단체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. 그래서 그 휴게소에 송이 아저씨가 뜬 거예요. 송이 아저씨? 네, 송이 아저씨가 떴어요. 전국을 잘한 그 송이 아저씨가 네. 그냥 오신 거예요. 뜬 게 아니고. 이제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. 막 송이 아저씨 왔다고. 그래서 막 그 좀 덩치 큰 남자애가 딱 저를 보더니 뭐래요? 야, 괜찮아. 우린 조정치가 있는데 송이가 대수냐? 이러는 거예요. 바로 앞에서? 네. 그 가만히 있었어요? 박수를 놓고 저는 뭐라고 해야지? 꺼져 뚱땡아 그러죠. 근데 왜 그래요? 꺼져 뚱땡아 그러죠. 근데 왜 그래요? 또 이제 덩치 큰 남자애가 제 옆을 친구들과 이제 막 지나가면서 예, 똑같은 애가 지나가면서 조동치 막 이러는 거예요. 조동치 지나간다. 그리고 이제 같은 반 이제 남자애가 저희 반에서 얼굴이 이쁜 이제 여자애한테 야, 너 강민정 닮았다? 이런 거예요. 강민정 닮았다는 거? 강민정 닮았다는 그 소리 듣고 저요. 우리 탤런트에서 찾아봤어요. 나도 누가 있는 줄 알았어. 예쁜 친구한테 다른 학생이 나도 강민정 닮았다 하니까. 그러니까 아 짜증나. 아 짜증나 하면서 막 그 남자를 막 패고 심지어 저랑 카톡도 했어요. 그러니까 카톡해서 야 그러니까 응 왜 하니까. 내가 너 닮았냐?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와 대박이다. 아니라고 했는데. 에이, 그렇게 짜증 내고 그걸 그건 매너가 아니죠. 그럼 점점 나 닮아갈 거야. 저주를. 예.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밝게 얘기하고 그럼 속상하지. 굉장히 지금 원래 성격이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. 굉장히 힘들어. 지금 울라 그러는 거 봐. 아니, 그래도 안 밉다니까. 네. 예뻐요.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요. 그래. 아니, 너무 그리고. 갑자기 왜 울고 그래, 이상해지게. 그때 너무 더러웠었나 봐, 진짜. 아유, 민정씨. 자, 우리 저기 수진 주세요, 우리 조정치 씨께서. 아니,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. 만약에. 아이고. 덩치 큰 남자아이가. 다른 반 애들한테도 다 소문 내는 거예요. 일반에 강민정이라는 애가 조정치를 닮았다 해가지고. 조정치를 조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라. 뭐 계속 되게 유쾌할 일은 없거든요 지금. 저기 학교에 한번 가주세요. 그래가지고 진짜 가주고 싶다. 그래가지고 급식 다 먹고 친구랑 이제 올라가는데 야 조정치 이러면서 애들이 야 너 잘생겼다 이러는 거예요. 막 저보고 살아있네 이러고. 그럴 때 마음에 여고생들은 알잖아요. 얼마나 상처받아. 어떡해. 어떻게 몰랐어. 그러니까 이게 아우 진짜. 아니 진짜 잠깐만.